자, 이번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. 주짓수 경력은 1년 남짓이지만 일단 스파링만 들어갔다 하면 승리만을 거듭한다는 승리의 사나이. 바로 빅뱅의 승리씨입니다. 스트롱 베이비 때부터 그렇게 덩실거리기에 저 친구 태켜나려 하나 했는데 과격한 주짓수라니요? 요즘에 저 친구 주짓수 배워요. 아, 주짓수. GD 앞에서도 승리, 기 안 죽는다는 주짓수는요, 관절 꺾기나 조르기를 이용해 상대를 제패하는 무술인데. 자,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빅뱅인데 이거 너무 꺾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이거는요,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. 힘든 건데. 튼튼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과 주짓수에 대한 열정까지 빅뱅 형들만큼 막내 승리를 예뻐한다는 체육관 형님들.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체육관 나와서 스파링을 보통 20판에서 그 이상도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. 곧 정식 대회까지 앞두고 있다는 승리 선수, 다치지 말고 부디 승리하길 바랍니다.